자, 여섯 글자로 오늘의 TMI와 함께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카페인 과음한 아스트로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예. 자, 네. 먼저 리더 진진 씨. 아 대신 유자 아스트로 진진입니다. 예. 자, 웬일이야. 좋아요. 다음은 맏형 MJ 씨. 저세상 텐션인 MJ입니다. 반가워요. 진짜 저세상 텐션이네. 이번에는 은우 씨. 아루아 수호남 차은우입니다. 좋아요. 자, 계속해서 문빈 씨. 네, 방금 전 왔다 간 문빈입니다. 야, 센스 무엇? 자, 라키 씨 준비됐죠? 잠시만요. 해보겠습니다. 예. 네. 라키 입니다. 아스트로 죄송합니다. 아스트로 아킵니다. 좋았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나씨. 선배님 오랜만 사나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좋아요. 자, 이번 주 텐션 업 초대석 반짝반짝 빛나는 별길을 걸어서 찾아온 여섯 남자 완전체로 돌아와줘서 그저 고마운 별둥이들 아스트로와 함께합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저희가 앞에서 한 분씩 인사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또 아스트로의 단체 인사도 들어봐야겠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요. 자,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아,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드디어 왔네, 아스트로가. 아니, 사실 볼륨 또 100일도 축하해준다고 음성을 또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맞아요. 너무 고마웠는데 저희가 또 작품에서 만난 적이 있죠. 맞습니다. 작품. 롱롱타임하고 예전에 그 웹드라마였죠. 네네. To be continued 기억하세요? 그럼요. 예.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선생님이셨죠.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제가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아주 교복을 입었던 우리 아스트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자, 그때 막내 사나 씨가 몇 살이었죠? 제가 그때 찍고 있을 때 아마 16살이었어요. 16살 때. 야, 진짜 학생이었네. 저희가 오늘 강한나의 볼륨 첫 방문을 기념하며 피디님 빵발에 부탁드립니다. 1년 4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과 동시에 해외 15개 나라에서 아이뿅뿅 케이팝 앨범 차트 1위 아스트로만이 보여줄 수 있는 파워 청량으로 제 입덕의 게이트가 활짝 열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야, 저희가 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문빈 씨 소감을 좀 들어볼까 봐요. 네. 네. 지난번 이제 앨범 때 같이 활동을 못해서 좀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는데 이번 앨범은 좀 여러 가지로 준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되게 약간 기분 좋은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MJ 씨. 네네네. 뮤지컬 제이미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맞습니다. 제이미.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기분 어때요, MJ 씨? 일단은 처음 도전이라서 굉장히 설레는데 처음 도전인 만큼 보러 와주시는 분들에게 제이미 작품의 메시지를 꼭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 잘하는데 멋있게 말했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멋있게 얘기했어. 아르르르. 네, 저희 지금 똑똑똑 아스트로 계세요님께서 이번 앨범에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가장 많이 신경 쓴 건 뭐예요 하셨는데 라키 씨. 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를 했을까요?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머리도 사과머리로 딱 마음가짐을 딱 묶었다. 묶었어요. 어떤 마음가짐이죠? 어떤 마음? 제가 좀 귀엽진 않은데. 나도 귀여울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과머리도 하고 이번에 또 저희가 아스트로 파워 청량으로 돌아왔는데 이 파워 청량인 만큼 저희가 정말 파워 있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청량감 뭐든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귀여워. 좋네요. 귀여워? 오늘 귀엽네. 오늘 지금 보라통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지금 또 아스트로가 음방을 마치고 와서 굉장히 또 파워 청량한 모습 그대로 또 와주셨어요. 라키 씨는 또 핑크색 머리에 사과머리를 지금 맞아요. 해주고 오셨는데 귀여워. 오늘 특별한 무대가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네.
평소에는 사과머리는 안 한다. 네. 좋습니다. 평소에는 라키 이렇게 뒤로 묶고 다녀요. 아, 맞아요. 뒤꿈치로 묶어요? 네. 네. 얼굴에 팩도 하고 다니고요. 팩을 네. 하고 걸어 다니나요? 네. 네. 아, 좋네요. 세상은 내 거. 세상은 내 거다. 자, 우리 지금 막 실시간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박서연님. 박서연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한디와 아스트로의 발랄 청량한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판타지오 스타일. 판타지오 스타일. 예. 네. 자, 이현재님께서요. 또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현재님께서 아스트로 오늘 무대 너무 예뻤어요. 유유유. 명준이 베레모도 너무 예쁘고, 진우 염색 너무 잘 어울리고, 은우 항상 잘생겼고, 미니리즈고, 민혁이는 사과머리 찰떡이고, 산한 점점 더 잘생겨지고, 유. 또요, 야식 스케치님께서는 만찢남들이라는 말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만찢남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글쎄요, 그래요? 가장 많이 듣는 진진씨. 진진씨가. 대답해보셨죠? 저였군요. 왜 당황하시죠? 아, 형은 그거죠. 만화를 찍고 싶어지는 남자. 아. 에이, 설마.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죠? 장난입니다. 만화를 갈기갈기 찢는 남자. 악당이죠, 악당. 네, 악당으로서, 항상 멤버들을 살려주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역시 리더! 빌런. 리더답다, 리더다워. 아, 빌런. 멋있다. 자, 빌런. 소은님께서는 이번 활동하면서 아로하에게 바라는 점이나 듣고 싶은 말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아, 은우씨. 네. 이번 활동하면서 네. 다른 것보다 오늘 저희가 스페셜하게 내 이름을 부를 때란 무대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 아스트로의 이름을 좀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명이요? 본명도 좋고 네, 활동명도 좋고 활동도 좋고 저희 팀명도 좋고 그리고 이 볼륨을 듣고 계실 때 이제 볼륨을 또 외쳐주시고 볼륨을 또 얘기해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니 볼륨까지 챙겨주다니 보통 감사한 게 아닌데 저희 계속해서 아스트로에게 궁금한 질문 또 미션 여러분 보내주세요. 번호는 우리 사나 씨가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은우 씨가 알려주세요. 제가요? 네, 롤모델이었어요.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아. 목소리도 목소리 진짜 담고 좋네요. 싶다. 아, 목소리도 담고 싶죠? 네. 사나씨. 아니, 사실, 거짓말이고. 솔직하네요. 야, 좋아. 좋아요. 기준이 있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실하네. 그래요, 그래요. 은우씨, 그러면 사나씨는, 은우 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 롤모델이다 닮고 싶다 이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러 물어보고 싶어요. 선아 씨 그럼 어떤 부분이 제가 닮고 인터뷰에서 싶어요? 말한 적이 있는데 약간 은우 형이 데뷔 초 때부터 게임 활동도 많이 하고 되게 느꼈을 게 많을 것 같은데 혼자 잘 이겨나고 결정이 아직 많네요. 네. 확실히 많네요.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서 저는 롤모델이 은우 형입니다. 닮고 싶다. 어우 좋네요. 은우 씨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좀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정말 훈훈하네요. 네. 1등 가수 팬 아로아님께서 이번 타이틀 안무가 연골이 다를 정도로 힘들다고 그랬는데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어디예요? 하셨는데 타이틀곡 제목이 노크, 널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K-N-O-C-K라고 돼 있는데 노크라고 읽으면 되는 건가요? 진진 씨, 네. 이번 노래를 혹시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저는 하늘색 고르겠습니다. 하늘색? 네.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앨범 컬러 자체가 두 가지 색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푸른색의 계열의 앨범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지? 네? 어나더 월드 앨범인데 정말 뭔가 멤버들도 사진도 너무 잘 나왔고 뭔가 파워 청량을 확실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서 하늘색을 골라봤습니다. 그럼 문빈 씨 이번 안무가 이게 지금 연골이 다를 정도로 힘들다 그러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어디예요? 가장 힘든 부분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달리기도 계속 뛰는 게 오히려 덜 힘들어요. 중간에 멈추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달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살짝 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아 오히려 뛸 때보다 중간에 살짝 쉬는 부분이 그 브릿지 더. 브릿지 부분에서 마지막을 마지막을 위해 달려가려고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멤버들도 동감하나요? 네, 그쵸. 저는 공감합니다. 네. 약간 네. 그때 약간 뭔가 심리적으로도 맞아. 아, 이제 해야겠다, 가자 약간. 아, 이제 왔다 왔어.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오셨다. 어, 할 수 있을까? 약간 파도가 오는 느낌, 오기 직전의 맞아, 느낌. 네. 어, 포인트 안무를 궁금해하셨는데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우리 아스트로 여러분들이 노래가 나갈 때 네. 이 앉은 자리에서 살짝 안무 살짝 느낌만 아, 그럼요. 보여줄 그럼요. 수 있을까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멤버들이 한 소절 불러주면 저희가 바로 음원으로 이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아스트로의 Knock. Knock. Sam, Sam, Sam. 날 찾아간 Knock, Knock, Knock. 네. 다시 하실 때요. 시작. 아, 그래요? 쭉쭉 5, 6, 7. 날 찾아가 knock knock knock. 네 꿈꾸던 문을 열어 널 데려가 up up up. 선명히 빛난 세상 그곳으로 맡겨봐 날 시간을 거슬러 데려가 널 난 찾아가 knock knock knock. 매일이 빛날 새로운 세계로. Let's go. Let's go. 어둠 속에서 널 찾아가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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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꿈꾸던 문을 열어 널 데려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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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히 빛난 세상 그곳으로 맡겨봐 맡겨봐 널 시간을 거슬러 데려가 널 날 찾아가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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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빛날 새로운 세계로 트로의 knock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청량하네요. 너무 신났어요.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보라 보시는 분들 위해서 포인트 안무를 해주셨는데 네. 양손으로 노크를 두들기네요. 네, 맞습니다. 한 손으로 모자라가지고 너무 이게 간절하다 보니까 이게 문을 좀 열어달라. 제발 열어줘. 맞아요. 양손으로. 좋았어요. 어, 콩팥은 두 개지만 문비는 하나다 님께서요. 닉네임이에요. 두 개지. 콩팥은 두 개지. 어, 과거의 아스트로를 찾아간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하셨는데 네. 리더 우리 진진 씨부터 네. 오른쪽으로 돌게요. 데뷔 초로 갑니다. 자, 아. 갑니다. 가요. 2016년에 진진아라고 부르면서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 돼요. 어, 본인.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데뷔 초를 떠올리면서 시작. 큐. 어, 2016년에 데뷔 쇼케이스에 있는 진진아. 어, 지금 긴장을 많이 했을 텐데 편하게 팬분들과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소중함을 느끼면서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아, 좋습니다. 우리 산하 씨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네. 아, 산하 씨가 물을 먹고 있다가 아, 락형인 줄 알았는데 자, 하겠습니다. 네. 2016년에 사나야 교정기를 끼고 있구나. 곧 교정기를 푸니까 너무 답답해 하지 말고 투비 컨티뉴도 좀 더 열심히 좀 찍고 열심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 좋습니다. MJ씨. 네, 2016년에 MJ야. 너는 그 6개의 별 중에 하나다. 그래서 끝이에요. 소중하다. 언제나 빛난다. 아~ 그래 그래. 좋아요. 문미 씨. 2016년에 비나 너는 그때 참 고민이 많을 거야. 근데 어차피 고민해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살거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더라. 화이팅해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은우 씨요. 네, 2016년도에 은우 동민아. 넌 잘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잘하고 항상 너 자신을 믿어. 화이팅. 아~ 좋아요. 마지막으로 라키 씨. 2016년에 라키야. 그때 좀 많이 안 웃겼잖요. 그대로 가라. 지금은 웃기다. 때를 만났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던 대로. 잘해보려고. 지금 웃겨요. 좋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웃기더라. 인정. 지금 보니까 웃기더라. 진짜 인정. 좋습니다. 내가 찾으러 갈게 어디야 님께서는요.
가장 길치인 멤버와 반대로 제일 길을 잘 찾는 멤버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길치. 자, 길치 가장 길치인 멤버. 있어? 있어? 나 모르겠어. 길치 없는데. 있어 있어. 원래 본인은 모르는 거야. 맞아 맞아. 자, 골라볼까요? 나야?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지목을 해볼게요. 길치 먼저죠? 자, 네, 길치 먼저. 하나 둘 셋. 빈이 형? 나? 어, 나도 빈이 형. 나 길치라고? 너 은근히 길치야. 지금 문빈 씨가 3표예요. 세 표로 가장 많은 네. 거 맞나요? 맞아요. 어, 그리고 라키 씨도 지금 많은데. 라키 표, 진진한 표예요. 네네. 그럼 문빈 씨 어때요? 지금 가장 많은 표를 득표했는데 난 길치가 아니다. 아니면 난 길치 맞다. 저는 길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치인가요? 나 갈치 좋아하지. 지금 약간 옷이 은우 씨가 약간 갈치라고. 머리도 갈치. 재밌다 네. 재밌다. 네. 너무 재밌다. 아, 야, 은우가 아주 개그감이 좋다. 감사합니다. 은우가 개그감이 좋아. 갈치가 아,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 네네. 세탁소를 찾는 그 아, 영상을 아, 찍었었어요. 네. 네, 진짜 언어도 다르고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어렵지. 근데 어찌어찌 해서 찾아갔어요. 어, 그래요? 네. 아, 그럼 길치 아닌 거 아닌가요? 오, 참치네. 오케이. 아, 2절은 안 되는 거죠. 너 재밌어졌다며. 그래도 2절은 있잖아요, 뭐. 그치. 3절까지 갔어? 저희가 반대로 그러면은 길을 잘 찾는 멤버도 궁금하니까 한번 지목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이거 언제? 나지. 다 자신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데. 자, 지금. 진진 3표 나왔네요. 리더 우리 진진씨가 3표 득점했는데, 네. 득표했는데, 어때요? 저는 잘 찾아요? 네, 네. 엄청 길을 잘 찾긴 하는데 찾는데 한 거의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보통 이제 운전을 하는 매니저님 조수석에 좀 많이 앉는 편인데 아, 좀 긴 눈이 밝겠네. 네, 약간 운전해서 갔던 길은 잘 안 까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왔었던 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오. 네. 하긴 아무래도 조수석에 앉다 보면 네, 같이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길을 볼 때가 많으니까 네네. 좋습니다. 우리 마민지님께서요 넉다운 되어 있다가 넉넉 듣고 살아났어요. 한디님 예쁘고 아스트로 흥해라. 너무 신난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2부를 네.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듣고 계시고요. 저희는 매번 성장하고 성숙한 무대로 대중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아스트로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스트로의 팬분들 부르는 이름이 아로하죠? 네. 아로하. 사나씨. 네. 우리 아로하 분들은 아스트로의 어떤 매력에 흠뻑 빠지신 걸까요? 왜 그렇게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희의 잘생긴 외모와. 외모와. 와우. 그리고 진지 형이 방금 틀렸던 이런, 인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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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대에서는 되게 멋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네. 아, 그게 아로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담비님께서는, 빈 오빠는 은우 오빠 팬으로 유명하잖아요. 만약 내가 아로하였다면, 나의 최애는 이 멤버였을 것이다. 누구예요? 하셨는데, 네. 아, 이것도 궁금하네요. 우리, 이번에는 문빈 씨부터, 문빈 씨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들어볼게요. 내가 아로하였다면 나의 최애 멤버는 변함없이 은우 씨?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이런 좀 외적인 거 말고도 네네. 은우가 그런 내적인 게 굉장히 성숙해요. 제가 닮고 싶어 하는 부분 인 것도 있고 네네. 저에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아로하였다면 은우를 보고 좀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은우 형 내 건데. 사나 씨가 은우 형 내 건데 하셨는데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은우 씨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아로하라면 너무 다 좋은데 네. 요즘은 이번 앨범에서는 라키한테 좀 더 마음이 갔을 것 같아요. 알았어, 이렇게 와. 이유가 뭐죠? 심쿵, 응, 못 자겠다. 아,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이유는 네. 뭔가 약간
더 너무 귀여워지기도 했고 약간 재밌기도 하고 약간 네 약간 이렇게 사과머리도 하고 보면 너무 아무튼 좋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이렇게 기분이 좋다니. 라키 씨가 그럼 이번에 예. 내가 아로하였다면 나의 최애 멤버는? 저는 이제 네.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허. 아 진진이요. 와우. 아 진. 오 마이 갓. 이게 뭔가 이유가 있나요? 되게 그 웃는 모습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항상. 이렇게 눈이 예쁘게 눈웃음이 네. 예쁘시죠? 언제 눈 뜨나? 아 이제 그런 것들. 아니 뭐 이런 장난이고. 네네네. 눈웃음이 너무 이뻐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 진진 형의 그 웃음을 보면 약간 뭐 마음이 되게 녹고. 네, 마음이 녹을 것 같아. 녹진 않을 것 같고.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네.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진진 씨는 그러면? 저는 MJ 지금 막 둘러보고 계신데 MJ. MJ 형이다. 이유는요? 일단은 뭔가 지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MJ 형을 보면 항상 텐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뭔가 지칠 때마저 약간 끌려가는 듯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MJ 형을 골랐습니다. 블랙홀. 블랙홀이다. 스스로 지금 블랙홀이다 해주셨는데 네. 좋아요. 이번엔 사나 씨의 한번 최애 픽 들어볼게요. 네, 저의 최애 픽은 네 원픽 은우 형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네요 오늘. 이유는요? 이유는 존재 자체가 빛이라서. 존재 자체가 빛이다. 자원이기 때문에. 정말 뾰로로롱이었습니다. 샤빛. 부럽다. 지금 MJ 씨가 굉장히 섭섭한 표정으로 사나 씨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MJ 씨는 네네. 어때요? 원해요? 조금 아 저는 아로하였다면 빈이요. 네. 문비 씨. 네 빈이가 일단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네 빈이가 맞지? 무대 위에서 항상 멋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지. 좋습니다. 잘했지? 좋아요. 자 저희 다 들어봤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실시간으로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셔서 한번 우리 아스트로 여러분들이 한 분씩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전주현 님께서 아스트로 별로예요. 내 마음에 별로. 심쿵. 오 마이 갓. 심쿵. 네. 그다음. 네. 정대영 님께서 볼륨을 높여 육행시 부탁해요. 육행시. 네. 육행시를 혼자 다 하면 힘드니까요. 네네. 은우 씨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요. 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빈형이 제일 중요하네요. 자, 한 글자씩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자, 시작할게요. 볼륨을 높여 주신다면 륨. 염려는 염령. 귀여워.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좋아요. 높이 나라. 여 여지없이 아스트로의 매력은 빠져나올 수 없네요. 요 요즘 가장 재밌는 라디오 볼륨을 높여요. 완벽하자. 이야 감사합니다. 방금 문빈 씨가 일어나서 춤을 춰주시다가 지금 허벅지를 지금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이야 육행시를 이렇게 또 잘해주셨는데 깔끔하게. 네 또 우리 731호님께서는 이번 컴백곡 노크는 어떨 때 들어야 가장 좋을까요? 저는 자택근무 중이라 노동요로 듣고 있어요. 으쌰 으쌰 해주셨습니다. 언제 어떨 때 들어야 가장 좋을까요? 자택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노동요 말고 노동요로 듣고 있는 있다고. 네네.
노동요로 추천해 주려고 그랬구나. 네. 라키 씨가. 그랬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한국말 끝까지. 네. 네. 그러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은우 씨 어때요? 언제 들으면 좋을까요? 제 느낌에 사실 이게 언제 들어도 좋아요. 아.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청량한 느낌인데 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그쵸. 아. 약간 좀 후끈후끈해진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들어주면 딱 시원하면서 약간 거기 이제 에너지도 조금씩 올라오고 네, 느낌을 네, 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 최상아님께서는요 조정석님의 아로하 불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은우 형이 알아요. 은우 네. 형이 좀 연습했어요. 어 그래요? 어 그럼 저희 은우 씨가 나중에 들려줄라 했는데. 아 그럼 짧게 진짜 짧게 불렀어요. 짧게. 은우 씨가 부르는 아로하 한번 한 소절 여기 가사 있으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여기 말고 앞에 불러도 돼요? 다른 부분 원하시는 부분 부르시면 됩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오!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yeah, let's go.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 아로하잖아 야, 오늘 아로하 분들 잠 못 주무시겠네요. 잘한다. 와, 진짜 잘했네. 강다혜님께서 우리 사나 씨 읽어주시겠어요? 강다혜님께서 오빠들 혹시 해산물 좋아해요? 전 그 굴을 제일 좋아해요. 아스러 얼구. 센스쟁이에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 또 미션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이번에는요 아스트로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갖고 나온 새 앨범의 모든 수록곡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스트로의 앨범 트랙 털기. 자, 첫 번째 노래부터 주세요. 네, 3번 트랙의 Somebody Like라는 노래인데요. 꿈에서 이게 이상형을 만나는 노래잖아요. 은우 씨, 혹시 팬분들이 오늘 밤 꿈에서 은우 씨와 만날 수 있도록 달콤한 굿나잇 인사 해주신다면요? 아스트로 너크 듣고 잔나잇. 아, 좋습니다. 자, 굿나잇 인사 들어봤으면 굿모닝 인사도 들어봐야죠. MJ 씨, 세상 다정한 음성으로 굿모닝 인사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다정하다. 아, 너무 다정하고 신나네. 좋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 볼게요. 12시간이라는 곡이고요. 라키 씨가 이번 앨범의 최애곡으로 뽑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라키 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듣다시피 트랙이 이제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소리랑 피아노랑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드럼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네. 있다 보니까 멤버들의 목소리가 확실히 이렇게 더 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네. 가사도 진짜 좋거든요. 많이 네,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사나 씨도 또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사나 씨. 네. 내가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1번 게임, 2번 잠. 오. 아.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것? 에이, 솔직히 게임을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쉬지 않고 12시간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2번. 2번. 오. 잠을 선택하겠습니다. 잠이다. 자, 이어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람.
자, 이번 곡은 우리 진진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번 7집 미니 앨범 게이트웨이의 6번 트랙에 있는 빛이 돼줄게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 가사 내용 자체가 이제 일상에 지친 아로아 여러분들 그리고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친 마음에 뭔가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싶다. 아스트로라는 뜻이 이제 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싶다 해서 빛이 돼줄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문빈 씨, 네. 팬분들에게는 빛이 되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스트로 멤버들에게 문빈 씨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어둠이 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변을 좀 보라고 어둠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 또 심오한 의미가.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스트로의 앨범 트랙 털기였습니다. 이번에 진진 씨와 라키 씨는 모든 노래 랩하고 가사를 직접 다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두 분이 쓴 것 중에 이 노래 이 가사 진짜 마음에 든다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라키 씨부터요.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간 있는 랩을 되게 약간 잘 썼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문장 있어요? 네. 구절? 알 것 같아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 버스 같다라는 걸 알 것 같은 놓치고 이거 뭐 이리 약간 이런 그 부분을 그 버스를 비유를 해서 네,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이때까지 사랑 노래를 좀 많이 쓰긴 해가지고 어떤 또 표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시 안 오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네, 뭔가 자연스럽게 비유를 잘 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진진 씨는 어떤 부분 혹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를 랩 때 버전이 랩을 쓴 게 조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뭔가 더 뭔가 애정 가는 가사 부분 있나요? 너를 생각하면 포근해져 like 그럼 그럼 온 세상이 푸름 푸름 느낌이 하나 없으면 눈물 뚜르르르 이런 곡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두 분은 혹시 서로의 랩 가사를 보고 의견 같은 걸 주고받기도 해요? 네, 원래는 이제 약간 각자 스타일대로 쓰고 이제 보면서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네. 다르게 이제 형은 이런 색깔 하고 맞아요. 나는 이런 색깔 해가지고 이번에 안전 약간 좀 색다르게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확실히 진지는 진진 약간 라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구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를 듣고 올 텐데요. 내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이에요. 은우 씨, 내 네.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일단 가사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우리가 피어난다. 예쁘게 꽃이 되어서 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도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다. 그런 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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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고. 우리 메보 메인 보컬 MJ 씨. 네네. 이 노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목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 악기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 아카펠라 그룹이 제가 네. 신서 할게요. 네. 네. 그럼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하시고요. 뭐. 네.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좋습니다. 진창이네. 좋아요, 좋아요. 아카펠라 입으로 좋았습니다. 저희가 노래 듣고 올게요. 이 노래 아스트로의 내 이름을 부를 때.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 업 초대석 아스트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이 밤에도 정말 텐션이 다들 정말 좋아요. 맞아요. 박미진님께서 아스트로에서 삐졌을 때 제일 오래가는 사람 누군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누굴까요? 두 명. 아, 누구지? 지목해볼까요? 자, 지목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락형인지. 락키랑 MJ 형이야, 락키랑 MJ 형.
라키 씨랑 MJ 씨. 라키는 사진 찍고 있는데. 내가 왜 난 라키 씨가 제일 많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라키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그래요? 삐졌을 때 제일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삐졌어. 시작됐다, 아니, 시작됐다. 시작됐다. 저는 삐진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무표정이 약간 이 입술이 조금 두꺼워갖고 오해요. 아니 근데 형 행동이잖아. 생일 기억해요. 생일은 조금 약간 어떤 비하인드가 있나 봐요. 비하인드 멤버들 옛날에 예전에 이제 옛날에 생일 다 챙기고 네. 뭐 이렇게 뭐도 하고 뭐 생일 축하해봐 했는데 딱 제 생일이 왔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날에 이제 제가 형 저 생일이에요 이랬고 야 생일 축하한다 오우씨 선물 줄게 이러놓고 안 주고 섭섭했구나. 파티도 안 하고 나 아니야. 전체다 뭘 남는 챙겨줬어. 아니야 라키씨가 근데 이제 그러고 난다 제 생각에는 그때 되게 스케줄이 바빴어요. 바쁘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이게 많이 삐져가지고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 차 안에서 내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형 저 생일인데 도저히 그게 오늘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랬어. 누구야? 근데 진짜 사실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맞아요. 며칠인지 이걸 아예 잊고 살잖아요. 근데 라키 씨가 엄청 예전에 속상하긴 예전에. 되게 속상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소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은우 씨. 네, 이소윤님께서 온라인 수업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침에 제일 잘 일어나는 멤버가 누구예요? 그분이 얘기해 주시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라키. 요즘에 라키가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나 원래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 예? 그럼 맞아? 라키 씨가 한번 비법을 알려주세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비법.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니저님이 약간 깨우는 걸 좀 도와주셔가지고 라키야 씻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냥 씻어야겠다 하고 일어나는 게 비법이에요. 큰 반항 없이 번쩍 그냥 일어나는구나. 지금 조금 삐져 있는 거예요. 네. 심통. 그게 아니라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차라리 빨리 정신 차리고 차에 내려가서 내가 더 자야겠다. 이런 이렇게 긍정적이네요. 네, 긍정적이네요. 정말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양시은님께서는요, 라키 씨 읽어주세요. 진우 오빠의 또르르르 멤버별로 보고 싶어요. 나 이거 안 되는데. 안 돼? 혀 이거 안 돼. 해봐. 다른 식으로 해. 일단 진진이가 먼저. 이게 혀가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죠? 또르르 이렇게? 그거 안 돼. 해줘. 그럼 진진 씨부터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느낌이야 너 없으면 눈물이거든요. 느낌이야 너 없으면 눈물. 네. 느낌이야 너 없으면 눈물. 이런 사라 씨? 눈물 또르르르. 다음 라키 오른쪽이라 그랬잖아요. 사나 오른쪽. 사나 씨? 너 없으면 눈물 또르르. 귀여워. 자 MJ 씨 혀가 안 굴러간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너 없으면 눈물이. 기가 좀 쏜 줄 알았어. 비둘기 하나 날라갔어. 좋습니다. 자, 문빈 씨 버전 들어볼게요. 눈물 잘한다. 되게 잘하는데. 잘 나왔다, 받아라. 자, 은우 씨 버전. 눈물 잘하네. 어떻게 이거 진짜? 자, 저희가 3부 마무리하고 4부에 좀 더 오래 아스트로와 함께 이어가 볼게요. 진짜 눈물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자, 저희가 아까 3부 끝에 우리 라키 씨의 눈물 또르르르만 못 들었어요. 라키 맞아요. 씨 삐지실까봐. 네, 삐졌어요. 이미 삐졌다. 삐지지 마요. 우리 알겠습니다. 그럼 라키 씨 버전에 한번 눈물 또르르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눈물 또르르르. 어떻게 해야 돼? 잘했네요. 네. 좋구만. 좋았습니다. 6851님, 우리 사나씨 읽어주세요. 네, 6851님이 땅콩지 요즘 매주 음악방송 MC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스트로 멤버 완전체와 함께한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땅콩지가 누구죠? 땅콩지는 제가 사나라서 따나로 해서 딴이고 콩이 이제 빈 해가지고 문빈 씨, 영어로 딱 해서 하고 그리고 미니가
그렇게 해서 땅콩즈입니다. 아, 두 분을 네, 땅콩즈라고 맞아요. 부르는구나. 예. 맞습니다. 어, 그럼 땅콩즈 두 분 오늘 어땠어요? 오늘 되게 스페셜하게 형들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MC를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음식도? 또 음악방송 같이 하는 거라 또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네. MJ씨 한번 읽어주세요. 4576님, 어제 오늘 아스트로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아스트로 분들은 요즘 무얼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어, 지금 또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아스트로 여러분들은 무얼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요즘? 무대하는 걸 제외하고는 네. 저는 밥 먹을 때가 아~ 개인적으로는 가장 행복합니다. 문빈 씨는 밥 먹을 때? 저는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내고 어. 이제 다 씻고 딱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아, 잘 준비 마쳤을 때 은우 씨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라키 씨는요? 저는 이번 안무가 또 이렇게 좀 파워풀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체력 소비가 심한데 그거를 딱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딱 하고 끝났을 때. 딱 끝났을 때? 네, 끝났을 때. 네, 끝났을 때. 좋지, 좋지. 아, 성취감 있지. 됐다. 어, 진진 씨는 언제가? 저는 네. 저희 타이틀곡 노크 안무가 끝났을 때. 아, 똑같네, 네. 똑같네. 안무가 끝났을 때. 네. 사나 씨는 좀 다른 포인트인가 봐요? 저는 형들이랑 있을 때. 아. 그렇게 어. 가면 우리가. 아, 근데 진짜. 진짜예요, 아, 그래요? 진짜. 고맙다, 사나야. 고맙다, 사나야. 행복하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다. MJ 씨는. 저는 네. 어, 딱 숙소 도착해서 많이 숙소 도착해서 양말 딱 벗었을 때 양말을 아, 딱 네. 벗었을 때 냄새 냄새 어, 문비 씨는 얘기해 주셨죠? 네, 네. 밥 먹을게요. 밥 먹을 때고 롤리김밥님께서 해외 팬인데요. 혹시 영어도 한마디 가능해요? 오. 스위스에서 응원합니다. 아. 지금 아. 스위스에서 또 네. 영어는 또 은우가 잘하죠. 네. 은우 씨. 롤리김밥님, did you listen to our song? How's it? I hope you like it and thank you. 아, 네. 아 역시. Thank you. 네이티브 느낌이 나네요. 좋았습니다. K8241님께서는 최근에 위로나 힘나게 해준 말 있으면 공유해줘. 너무 힘들어. 유유하셨어요. 힘들구나. 혹시 우리 어, 아스트로 여러분들 중에 아 나는 이 얘기 보고 아니면 이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좀 위로되고 힘이 좀 나더라. 이런 기억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이제 팬카페 보통 아로하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되게 많이 써주시는데 네. 어, 태어나줘서 고마워랑 리더해줘서 고마워 할 때 되게 뭔가 뭉클해요. 이렇게 지금 확실하네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모자가 밀짚 모자가 뒤로 이렇게 네, 눈물 넘어갔는데 또르르, 눈물 또르르. 좋습니다. 자, 3161님께서는 아로하에게 사랑을 담아서 하트 3종 세트 보내주세요. 넉 대박나자 하셨는데 yeah. 어, 지금 어, 하나 둘 셋 하면 여섯 분이 동시에 하트 3종 세트를 네. 탁탁탁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짠. 두 번째 하나 둘 셋 뿅. 세 번째 하나 둘 셋. 아 잘한다. 이야 하트문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잘해. 어 지금 또 막 어 막 또 계속하고 있는데 하트를 다양한 지금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하트를 지금 다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우 감사해요. 자 저희 어, 마지막 사연은 어, 우리 문빈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눈부신 5월 눈부신 아스트로님, 어, 별둥이 오빠들 태어나줘서 가수해줘서 우리한테 와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오빠들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란 거 알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소중함 잊지 않고 열심히 응원할게요. 이번 앨범 너크 화이팅! 빛난다 아스트로! 예! 감사합니다. 와 정말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또 함께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 정말 마칠 시간이 됐어요. 어떠셨는지 어,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진진 씨부터. 네. 어, 일단 어, 오랜만에 이렇게 볼륨을 높여 나왔는데
한디님께서 맡고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영광이고 오늘 같이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아스트로의 5월 4일날 나온 앨범 게이트웨이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나씨.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팬분들이 직접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팬분들이 직접 보내주시는 질문 같은 걸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하우. 와, MJ 씨. 네, 아로 여러분들과 많은 추억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6명에서 나왔으니까 저희 노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하우. 문빈 씨요. 네, 오늘 이렇게 볼륨을 높여 나와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소통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아, 또 놀러 오세요. 네. 자, 은우 씨요. 저도 라디오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 우리 아로하분들이랑 이번 활동하면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라키 씨요. 네,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는 그런, 네,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볼륨을 높여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뭔가 아스트로 전체 다 같이 완전체로 나와가지고 하니까 뭔가 약간 뭉클하기도 하면서 우리 로아들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활동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아, 와주셔서 정말 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앨범 노래들 중에 아직 못 들은 노래가 하나 네. 남았죠. We Still. We Still. 라키 씨, 본인 파트 중에서 한 부분 살짝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예. 잠시만 통수 잡고 갈게요. 네. 너와 걷다 보니 여긴 어딜까 에이. 한참이 됐어 문득 들게 됐지 생각 이 밤을 따라 밝혀져 빛나는 꽃을 향해 너와 함께 가는 중이었어 이 모든 시간들 yeah. 아 멋있다 노래 너무 좋다 시간들. 저희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섯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에너지 넘치게 활동 잘하시길 진심으로 저도 응원하겠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